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 종료를 앞두고 신경전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앞서 SEC는 리플 직원들의 기업용 메신저 슬랙 메시지 데이터를 봐야겠다면서 법원에 긴급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이에 대해서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 측이 대놓고 공식 답변서에서 헛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SEC를 한방 강하게 먹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감없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핫하게 퍼지고 있는 캐나다 국세청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 캐나다 국세청은 XRP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것이 재조명되면서 과연 리플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홀더들 사이에서는 꽤나 관심있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현재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사 대부분의 직원들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메일 말고도 슬랙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는 슬랙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에 100만 개 넘는 메시지를 살펴보겠다면서 긴급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팩트 디스커버리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리플 직원들 사내 메시지 내용까지 털어보겠다라는 신보가 정상적으로 비춰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플사는 법원이 요구한 입장문 제출을 데드라인인 8월 16일에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리플 측은 SEC의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며 우리가 수용하기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밝히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플 변호인은 이와 유사한 과거 사건도 제시했는데 슬랙 메신저 데이터 수집은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하는 데 부담도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출 요구를 거절한 선례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 것은 자체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직원들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자칫 대외비 내용이 SEC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이래보나 저래보나 SEC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SEC가 리플의 증권 여부를 살펴보겠다면서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100만 개를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그래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특히 SEC가 요구하는 데이터는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 소송과 어떤 관련도 없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 메시지 검색에만 최대 15주가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리플 소송의 1단계 팩트 디스커버리는 8월 31일까지이고 2단계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게 모두 마무리가 되면 통상 2주 정도 뒤에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SEC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소송 일정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리플 측의 주장처럼 최대 15주, 넉 달 가까이 소송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 2월까지 소송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반가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SEC가 다소 막무가내 요청을 한 것과 대비해서 리플 측은 판례를 비롯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원이 기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홀더들 사이에서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유투데이가 제목으로 리플이 SEC를 한방 날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분위기를 대략적으로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소송의 상황이 리플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캐나다 국세청 문건이 회자되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토큰 경제 과세 이런 제목으로 캐나다 국세청이 발간한 75페이지짜리 문건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문건의 34페이지에서 유틸리티 토큰과 페이먼트 토큰, 또 에셋 토큰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카르다노, 이오스 등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은 페이먼트 토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유틸리티 토큰 카테고리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토큰이라고 캐나다 국세청이 문서화해서 공개를 했던 건데, 이 문서가 발행된 것이 지난 2018년입니다. 이미 3년 전에 캐나다 국세청은 토큰의 의미와 이에 따른 갈라치기를 다 해놓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전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캐나다에서 출시된 것을 그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독 미국 SEC가 다소 비상식적인 접근을 하면서 리플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이 비판을 받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공개 선언했던 윌리엄 힘머는 당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는 로펌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SEC를 퇴사한 뒤에 이 로펌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던 것이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한 목적 아니었냐, 이런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퇴임 직전 난데없이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역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띄우기에 일조했던 인물인데, SEC 퇴임 이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 운용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관료들의 이런 퇴행적인 행태에 대한 의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SEC가 100만 건 넘는 리플 직원들 메시지까지 털어보겠다라고 했으니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수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 그리고 SEC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마지막 발악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 과연 사라 넷번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SEC의 요청이 기각만 되더라도 이번 소송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 17일 오후 46,000달러 위에서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여서 과연 46,000달러 지지를 받고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4만 달러 초반까지 한 번 더 주저앉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비트코인의 강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크라켄 산하 리서치 기관인 크라켄 인텔리전스의 리서치 책임자 피트 휴미스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강세 랠리가 지난해 연말과 비교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와 지금은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사이 29,000달러에서 48,000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대한 관심도와 매수세는 2020년 연말보다 못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GBTC 가격은 10%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지난해 연말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펀딩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신규 상품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 기관으로 기관 투자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산 관리 회사 CBOE 베스트 파이낸셜이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에 대한 포트폴리오 할당 비중을 조절해서 가격 변동성을 낮춘 것이 특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높을 때는 선물의 비중을 낮추고, 변동성이 낮을 때는 선물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카렌 수드 CEO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았지만 변동성이 심해서 우려도 컸다. 이번 펀드 상품은 투자자들의 이런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활기 역시 커지지 않을까 기대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이 6월 이후에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수익이 6월 초와 비교했을 때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저점 대비 약 25% 상승한 것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5주 연속 채굴자들의 축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엮어서 살펴보면 채굴자들의 채굴량은 늘어나는데 채굴자들이 푸는 시장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무려 40% 폭등을 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던 솔라나가 30%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무려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2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의 상징 유니스왑보다 시총에서 앞서게 됐습니다. 시총 10위 랭킹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을 가진 솔라나, 과연 어디까지 성장세를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